네, 굿모닝 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나왔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제네시스와 SUV 등 가격이 높은 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났는데요. 작년 매출은 142조 원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은 9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1%, 영업이익은 47%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판매에서 제네시스와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전년 대비해서는 4.4%가량이 더 늘어났고요. 또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판매는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전기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려잡기도 했고요. 또 새 전기차를 내세워서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힘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LX세미콘이 국내 반도체 팹리스 업계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종합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국내 팹리스로는 이례적으로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하게 된 건데요. LX세미콘의 지난해 연매출은 2조 1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1조 8,9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1년 만에 2조 원을 넘으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LX세미콘의 2조 달성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건 국내 팹리스 업계에서 드문 실적이기 때문인데요. 종합 반도체 업체이자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가전을 보유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국내 팹리스 업계들의 실적은 1조 원을 넘기기 힘든 편입니다. LX세미콘은 1999년에 설립된 국내 1세대 팹리스 업체로 디스플레이 분야에 집중했다는 점이 이번에도 남달랐는데요. 지난해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한 LX세미콘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OIL이 사무직에 이어서 생산직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생산직 직원들도 희망퇴직 신청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무 연수 20년 이상의 생산직 직원이고요. 희망퇴직자는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S-OIL은 2020년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해서 지난해까지 세 차례가량의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사무직 직원에게만 이 신청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사측에도 생산직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고요. 사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IL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S-OIL의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창업자 박관호 의장이 올해 300억 원가량의 사재를 투입해서 가상자산 위믹스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관호 의장은 어제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위믹스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위믹스 300억 원어치를 구매한 데 이어서 두 번째 매입인 건데요. 이번에도 박관호 의장은 이 위믹스의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커뮤니티의 결과를 공개하고 또 매입 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은 일체의 매도나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닥사는 작년 10월에 위믹스 유통량 문제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끝내는 상장 폐지를 결정했었는데요. 위믹스는 현재 지닥을 비롯한 일부 국내외 상장소에는 거래소에는 상장이 돼 있지만 이 닥사의 결정으로 원화 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위믹스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힌 위메이드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